새로운 클럽잖아요. 만나자고 해서 저를 데리러 저희 집 1층에 대고 차를 갖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은 김대섭 씨라고 하고요. 83년? 네. 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78년생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용우동? 용두동이요. 용두동이 어디예요? 본천동하고 양산동 많이 알죠? 봉선동. 본천동이라고 본천산단이라고 있거든요. 몰라요. 아, 그러면 뭐, 이쪽은 본천동이구나. 뭐 동서남북 중에 어디? 북구이긴 하죠. 아, 북구예요? 네. 차 갖고 오시고 오늘 한잔 하지만 대리 부를 거래요. 몇 번이세요?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 혼자 알아서 찾아오고. 마침 또 가는 길이 일 보고 가는 길이라서. 광주 분이셨는데 현재는 담양에 이사해서 광주로 출퇴근을 하신대요. 여기래요. 이게 뭐야? 계절 음식 전문 억수로? 억수로? 굴보쌈이 없어요. 근데 팔아요? 원래 근데 계절 음식점 오면은 이모님한테 뭐가 제일 괜찮다고 물어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아까 차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계절 음식점이 있대요. 그래서 계절 음식점이 뭐?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뭐 다 정해져는 있겠지만 이런다고 했어? 제철 음식이 가장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 천하수산 영상을 처음 보신 거죠? 그러죠, 그러죠. 아, 천하수산 영상이 두 개인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여성분이랑 같이. 아, 그러면 그 영상으로 구독하시고? 네. 며칠 안 됐는데? 지났는데요? 그러죠. 구독도 제가 잘 안 누르는 편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 언제 괜찮냐? 그러면 이렇게 넉넉하게 잡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 이게 주문한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이 김치찌개 돼지고기 엄청 많은데? 와. 거기다가, 이거 뭐래, 이거? 이게 기본. 그렇죠, 기본. 그냥 뭐 동네 토랑 같이. 그런 데인데, 이거 뭐. 우리 신동엽하고. 형식형이?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형철형도 이래 되세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오늘 발렌타인 데이인데, 어떻게. 에? 초콜릿 어떻게 받으셨는지. 발렌타인 데이는 남자가 받는 거예요? 그죠. 초콜릿. 아, 제가 날짜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대충 때로는 요일도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는데. 그냥 그래요? 뭐 연마도다. 아, 그랬구나. 태국에서 그 체조 선수 아줌마 누님이 뭐 이모티콘을 보냈어.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근데 발렌타인이구나. 아, 이제 나이가 들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아침에 이렇게 뭐가 왔어. 이분 하무식 저한테 이제 와요, 연락이. 지금도 백덤블링 하지 않을까? 나 이거 58세인가? 아, 이거 엄청 맞아? 기본 안주. 기본 안주. 한 덩어리 아닙니다. 기본 안주. 와, 맛있겠다. 이모님 음식 솜씨가 좋아. 맛있다. 그래요. 맛집들 찾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왕이면 먹는 것을 맛있게 먹으려고. 형 저리가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니까 더 달라고 더 주는 거. 이런 장갑은 뼈째 씹어먹어야 된다. 아, 그래요? 응, 뼈째 작은 씹어먹어도 맛있어.
그러면 어차피 갈치면이니까. 저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인데도 뭐를 보려고? 제가 이때까지 만난 여자친구들이랑 뭐 애길, 천일 이런 거 천일까지 가본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뭐 그런 거 챙겨주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늘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죠? 평소에 잘해야 돼. 매일 기념일처럼. 네, 그러면 되지. 뭐 뭐 날이라고 뭐 하고. 지금 절 안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만난 지 한 30, 40분 됐나? 한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 원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 말씀도 되게 위트있고, 괜찮네요. 서울에 보고 OTT 이제 개봉해서 제가 근래 봤는데요. 여기 잘 만들었더라고. 정말. 진짜 잘 만들었어. 센스가 울림이 있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또 전개도 쉼 없이 그쵸 지루하지 않게 쭉 누가 전두환의 친구 노 보통 사람 그 사람한테 논쟁을 하다가 네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네가 이래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놈아 일할 때 좀만 도와도. 그게 딱 되고 경고 정서가 있어요.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세상은 그대로야. 와, 지금 뭐가 나왔는데요. 어머니 지금 세팅하고 계신데 이게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시네? 이거 메뉴판에 없는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받아요? 일단, 시가. 시가? 재밌는 질이네. 두분? 네, 두분. 저희 구독자님, 여기 맛있게 찍어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생굴이다! 저는 파지했다가. 파지는 너무 좋아. 진짜 파지. 파지가. 오 맛있어. 가지가 좋아. 괜찮아. 알로이, 알로이까? 알로이까? 야. 아. 유리야, 여기 오자. 자쌈 우주. 한번 보여줘. 일단 한잔 하시고. 저도 물 타면 뭐 얼음을 탄 건데 뭐 그게 물이잖아. 근데 배 안 불어. 안 불어. 저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 누가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와봤어요. 아 맞아. 와봐가지고 여기 엄청 오래됐어요. 이 형님이 유튜브 하는데 저한테 정하래요 식당을. 마침 여기가 또 생각나가지고. 일단 겨울에 진짜 자리가 없어서 배고파. 메뉴에서 없는 걸 주문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자주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억도르가 뭔 뜻이에요? 아 저희 엄마가 우리가 시골이 해남인데 우리 엄마가 부산 댁이야. 그리고 억수로 좋다 많다. 전라도 말로 푸짐하자 그런 얘기.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말입니다. 허벌레 그래서 대구에서는 억수로라고 안 그러고요. 억수로 그래요. 억수로. 억수로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모들. 나는 그러니까 왜 억수로도 아니고 억수로냐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죠. 저는 억수로라 하길래 뭐 또 만수로보다 그러니까 더 대머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셔. 만난 지 한 4시간도 안 됐는데 자꾸 내 허벅지를 톡. 저 여자 좋아합니다. 응? 엄마, 나 또 구독자 한 분이 또 만나 오늘. 그러니까 뭐? 광주 사람도 와카는데. 와카는데.
대구 놈 그 뭐 줬다고 그 영상 보고 영상을 보고 사람한테 연락하기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은 뭐 보고 이번에는 진짜 꼭 물어봐라 게이 아니냐? 가장 웃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게이들 하고 게이 친구들 하고 많이 만나봐가지고 아 무서워 아 안 무서워요 착해요 아...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이 되게 적극적이어서 나랑 자려고 되게 적극적이어서 좋아? You happy man? You see me? Why you joking? Don't touch. 그 맨날 나보면 그윽한 눈빛으로 좋아? 그래서 얘가 너무 막 만지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카메라 끄고 뭐 일이 있었는데 딱 이러더라고 더 이상 자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자기 허리만 꽉 잡아주면 내가 이틀 동안 파타야 전체 다를 큰 도시가 아니거든 구경시켜줄 거예요 그래? 나는 구경이 목적이 아니라 얘가 더 이상 자잔 소리 안하니까 나한테 껄떡 안 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 했는데 이제 탔어 와 어떻게 탔는데 여기 조금 가다가 서 그리고 다른 게이 친구들한테 여 한국 사람 내 친구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야 또 조금 가다가 또 게이 친구들 또 만나가지고 날 또 지 친구들 소개시켜주는 거야 지 게이 친구들한테 자랑해 나는 한국 남들하고 잡았다 아, 그거였어 그거 아시오 먹는 거에 또 진심이라서 우리 대섭씨 한쌈 했습니다 한쌈 한쌈 좌쌈 우주 야, 리액션도 좋아 유튜브 많이 보셨다 잘 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몇 명에 따라 이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대중선 안 물어봤잖아 맛있게 드시지? 예. 네. 아이 막 건강 좋은 거 계속 한다니까 맛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몇 시까지 영업해요? 11시까지 11시까지 밖에 안 해요? 네. 완전 좋은데 6시 10분 호텔인데? 우리 이사 가나요? 어디 간다고요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영두동에서 양산동으로 양산동 이제 먹자골목 있거든요 그걸 출발 양산동 메인스트리트 완전 먹자골이래요 뭐가 엄청나게 많네 우와 따마 있을 거 진짜 다 있구나 프랜차이즈들 여기만 오면은 다 6차까지 해결됩니다 우와 자기가 좋아하는 즐겨 찾는 주점을 왔는데요 이름이 내 친구 김지은이야 지은이네 남자 또 둘이 개인은 아닌데 분위기 묘한 내 친구는 김지은? 네. 빠 분위기 비슷한 거. 아유, 만 아니고 이제 호프집이네. 저렴한 호프집 왔거든요. 그냥 저기서 한잔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저기 딱 봐도 자주 출연할 것 같죠. 아니, 아, 소심해가지고, 정말. 다음에 또 봬요. 말난 주에 뭐 대충 먹고 가는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나왔어요. 이 김지은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대요. 아, 이 두 가지는 과일맛 치즈인데 이거는 과일이 박혀있는 과일 향이 난 치즈예요. 크래커에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고 이거는 색마다 다른 과일맛 치즈예요. 이건 개별로 드셔도 돼요. 이제 각가지 과일하고 견과류하고 이제 곁들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가지고 블링블링해서 촬영한다 블링블링 정말 형님 블링블링 아 이분도 끝장을 몰라 그래 또 한 잔 하네 이거 괜찮다고 호흡이 베트남 분이에요 그렇지 베트남 말로 오 대화가 대화 좀 하셔 대화를 했어
놀랍죠? 깜짝 놀랐죠? 아까 헤어지자고 나도 내일 일정 또 있고 하는데 저 드렸습니다 구독자한테. 대졌지. 나 스텝 맞춘 거 안 돼요. 지금 못 가요. 오늘 광주에서 여관 잡아야 돼. 이게 11,000원이에요. 통닭 이거 커요. 큼직해. 와, 아따. 이거 제 거. 제거. 우리 고등자님. 먹겠습니다. 아. 주위에서 유튜브 하는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처음 오는 동물이에요. 와. 오늘 영상 엄청 나오고. 저희 여기서 진짜 엔딩 합니다. 이번 진짜 엔딩. 배송실 엔딩. 진짜 엔딩. 집에 들어가는데 편의점 앞에서 이 동네 외국인 친구 또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나 그러니까 이게 만났는데 이 친구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편의점 앞에 이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붙잡혀가지고 맥주 엄청 사가지고. 알리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37. 37. 괜찮아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만나면 항상 형님이라고 그래. 형 맞아요. 형 맞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삽니다. 그냥 엔딩 할게요 진짜. 이번에 진짜 엔딩이야.